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늦가기 대학생,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면회계 K-POP 전공 16학번으로 들어간 이번에 CJ 꿈키움 창의학교 멘토로 선발된 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CJ에서 주관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이트를 보니까 어떤 좀 그런 사업적이지 않고 사실 이런 예술 분야에 그런 어떤 투자들을 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아이들에게 좀 부담 없이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좀 다사다난하게 살았는데 초중고등학교 한 10년 정도는 야구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돼서 군대 갔다 와서 한 24살부터 26살까지는 헬스 트레이너를 3년 정도 했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같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저는 입학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이제는 조금 음악을 좀 주로 하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거는 조금 부가적인 것이 돼버렸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하지 않으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근데 또 적절한 좋은 시기에 또 좋게 일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또 대학교도 합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래들을 지금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교 갔는데 사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냥 감사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누가 와서 어떤 걸 가르쳐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으로 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게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음악 부분으로서 일단 기술적인 향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실력적으로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 자신한테도 사실 이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려주면서 제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인생을 조금 정하는데 제가 뭔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계속 서포터 해주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도 하면서 단순히 짧은 인연이 아니고 쭉 길게 봤을 때 뭐 힘든 일 생기면 또 연락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길게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다짐 아이들이 일단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많이 도와주면서 유대감을 계속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쌓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잘 전달하고 소통되는 거를 제일 큰 목적으로 하고 당연히 1등 해야죠. 네. 뭐 순위를 매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항상 열심히 하면 1등인 거니까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너무 완벽하죠? 진짜? 하하하하